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 어떤 영화의 패러디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. 눈치채셨죠? 귀신을 속여라. 성룡이 주연한 작품 중 명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단연 쉬권입니다. 대단했죠. 성룡의 어수룩한 모습은 명절의 넉넉함과 함께 늘 우리를 즐겁게 했습니다. 여기 사건도 나왔어요. 액션 무비, there's action, comedy, stunt. Yes. Forget this. Please look at the detail. What I want to say to the world. 단골이지만 지겹지 않은 더 반가운 스타들 앞으로도 좋은 연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기대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가을이 오면 진짜 하늘처럼 맑은 그녀를 만났습니다. 너무 그 스위스의 소녀 같으세요. 그녀의 파트너는 누굴까요? 아름다워요. 특별한 분과 파트너라고 얘기 들었어요. 그러니까요. 집에는 맨날 보는데 촬영장에서도 봐야 되나? 아, 누구세요? 바로 이분입니다. 좀처럼 한 자리에서 볼 수 없었던 김승우 김남주 부부를 만났습니다. 가을의 문턱이 성큼 다가온 이곳 광고 촬영장입니다. 왜 이렇게 청순해 보이죠? 아, 그래요? 어머니가요? 어머니! 아니, 너 오늘, 아야! 오늘 아버님도 있다, 왜? 이분이죠? 가족과 함께 좀 걱정돼. 좀 다른 점이 있어요. 가족과 해서 좀 지겹네요. 맞아. 이분입니다. 집에서 볼 때는 항상 아버님 모습으로 보다가 이렇게 촬영장에서 보니까 그래도 역시 김승우는 김승우구나 배우 포스가 나네요. 광고처럼 가족들한테 집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? 광고보다는 더 하죠. 여기는 이쁜 척만 많이 하고 실제로 하는 게 없어 하는 게. 실제로는 더 열심히 잘하죠. 정말 그랬습니다. 실제 인터뷰 촬영 전 상황입니다. 신랑 눈썹을 묶으니까 저런 데부터 막 이럴 텐데. 이런 여자 거든이 너. 아유 진짜 힘들다. 내가 오빠 이러는 거 아니야? 올려놨어. 김승우 씨 말 좀 하세요. 정말 간혈인 여배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최고의 정말 대단한 어머니이자 남편 부인이세요. 2009년 결혼 5주년 기념 화보, 2012년 6월 화보,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부부 동반 연애가 중인 아들이에요. 어쩐 일로 여기? 처음으로 네. 저희가 그 한 제품의 광고를 촬영을 하게 됐어요. 부부 광고 섭외 1순위신데 영순이신데 김승우 씨 개그죠? 네. 계속 거절을 하셨다고 들었어요. 한 5년 넘게. 거절이라기보다도 뭐 그냥 좀 민망해서 안 했던 거였거든요. 네. 김승우 씨는 어떤 남편입니까? 전을 부치는 남편이다? 누워있는 남편이다? 몸으로 대답하고 있죠? 내가 전이다. 내가 누워있는다? 내가 뒤치락거린다. 누워서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네. 전혀 일을 안 도와주는 강한 남편. 아니에요. 상은 펴주기도 하고. 아, 그리고 가끔 설거지 잘해. 설거지 이런 거 같아. 네. 김남주 씨가 김승우 씨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다. 오. 없어요? 아니에요.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죠. 자꾸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 하지 마세요. 아니, 김남주 씨는 네. 단독 인터뷰 때 네. 신랑, 김승우 씨가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고. 아니, 저도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. 그걸 굳이 표현을 해야 합니까? 네. 아. 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부부 개그죠. 네. 이런 점이 좀 달라진 것 같다. 내 아내가, 내 남편이. 김남주 씨가 말이 좀 빨라졌어요. 처녀 때와 다르게. 애기 데려다주고 와가지고 김승우 씨 오늘 아침 김남주 씨 휴가입니다. 먼저 나가시고 저 샤워하고 나왔어요. 빨라지셨네요. 옛날에 봤을 땐 이 정도로 안 빨랐죠. 네. 나 정말 아줌마 되는 거야? 그죠. 그런 바지 있잖아요. 일바지. 그 주부님들 많이 입는 일바지. 여보 정말 시원해. 그리고 편해. 어쨌든 일바지는 좀. 김승우 씨는 멋을 안 봐요. 배우로서도 좀 부릴 수 있잖아, 남자지만. 10년 전에는 부렸고. 그럼요, 그때는 뭐 또 뭐 좀 치장도 좀 하고, 뭐 옷도 좀 사입고, 근데 전혀 멋을 안 부려요. 그건 어머, 이 지금 옷을 맞춰. 옷 많이 사고 하는 건 전 아니었는데. 더 안 이제 더 안 그렇게 된 거예요. 이제 귀찮은 거지, 뭐. 남성분들 많이 공감하시죠? 네.